박혜영 씨 보도로 제 동생의 병력 사항이 공표됐고 매스컴에 의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조만간 문 닫게 드리죠. 법원 갈 일이야 지금도 몇 건이나 돼서 감흥이 좀 떨어지네요. 근데 이거 언론 탄압하시는 건가요? 아님 협박? 좋을 대로 생각하시죠. 길 검사님, 한재희랑 친남매 아니죠? 가시배 팔리기 딱 좋은 스토리던데요? 피가 안 섞인 오빠와 동생. 그럼에도 친남매보다 절절히 서로를 아끼는 애틋한 두 사람. 내 동생한테 어떤 식으로든 해가 되는 짓을 하면 내 검사직을 걸고서라도 당신 끝이야. 뭐 길 검사님 입장에서 한지혜가 너무 소중하신 건 잘 알겠는데 어떡하죠? 그 친구 지금 무슨 일이 또 터진 것 같던데. 윤현무, 윤남우 형 출감한 거 검사님도 아시죠? 윤씨 가문의 악의 대물림 내지는 세대 교체? 타이틀은 대충 잡았는데 지금 유니즈의 다큐도 준비 중이거든요. 검사님 분량도 있으니까 조만간 인터뷰 따라가서 뵐게요. 그럼. 때마침 윤현무가 아주 잘 터뜨려 주셨고. 챕터 12. 당신도 슬슬 아드님과 세대 교체할 때가 됐나 보네. 네.